올해 첫 행정 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통영시 의회가 6월 1일 개회됐습니다. 통영시 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시의회 의사당에서 제172회 통영시 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 사무 감사 외에도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4명의 의원들이 나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습니다. 유정철 의원의 노인복지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촉구하며, 또한 강정관 의원의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 대처사업,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 도입 권장을 촉구하며, 배윤주 의원의 조선업 위기 극복과 함께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성덕 의원의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감이 등 다채로운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정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윤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예결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2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17일 3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